무더위로 물놀이를 한 사람들이 늘면서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데 조금만 주의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심이 깊은 강에 빠진 한 남성이 허우적거리며 구조를 요청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헬기가 피서객을 안전하게 구해냅니다. 물놀이를 하다 보트가 뒤집혀 물에 빠진 피서객들에게 친구들이 밧줄이 묶인 물병을 던져 구조에 성공합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을 경우 직접 물에 들어가기보다는 페트병이나 물병과 같은 주변 사물을 활용하는 것이 또 다른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의식이 없는 구조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심폐소생술. 능숙하지 않더라도 구조대원이 오기 전까지 입에 숨을 불어넣고 가슴을 압박해주는 것만으로도 환자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요구조자를 구조 후에 그 심폐소생술을 4분 이내에 실시를 해야 됩니다. 4분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 뇌사 상태로 오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476명이 물놀이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물놀이 사고 위험 지역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투자와 그리고 깊은 관심을 기울여서 여름철 물놀이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그러한 희생자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놀이 사망 사고는 대부분 술을 먹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충분한 준비 운동과 휴식, 그리고 위험 지역을 피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